예, 안녕하십니까. 그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아침에 도착해서 1시간을 버스 타고 오페라하우스가 보이는 공원에 와 있습니다. 서울과 시차는 1시간 차이 나는데 현재 썸머 타임이 적용돼서 2시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연한 봄날씨고 하늘이 맑고 뭉게구름이 끼어있어 여행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저는 여기 패키지로 친한 직장 행님들과 같이 왔습니다. 즐거운 여행하고 가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에 와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어로 울릉공은 바다 소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약간만 벗어나 바다로 가면 낡은 등대,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볼 수 있는 매력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해안에 인접해 있는 그랜드 퍼시픽 드라이브로는 블루오션 로드라 불리는 곳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따라 부딪히는 도로가 절경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다음은 본다이 비치 해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릿지로 갈 예정입니다.